그래서 꼭 미리 문제만이라도 풀어보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before 전에 뭐 전에 화려한 고층 건물들 그리고 financial은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인이라는 뜻이죠. 경제적인 headquarter 본부예요. 경제 본부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경제 본부? 경제 본부? 정말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태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tourist center 하면 관광 명소들. 그리고 souvenir 기념품 peddlers 행상인. 기념품 행상인이라는 사람 뭐야? 기념품을 잔뜩 실어서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화려한 고층 건물들, 경제 핵심 기관들, 여행 센터들, 기념품 보부상들이 made, 만들기 전에, 뭘 만들기 전에? 그들의 길을 어디로 향하는? 배터리 파크 시티로 향하는. 그들의 길을 만들기 전에 the area 그 공간인데 어떤 공간? World Trade Center 뒤에 있는 그 공간에 뭐였대요? 거대한 그리고 gross 혐오스러운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거대한 그리고 혐오스러운 landfill 매립지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정확히 뉴욕이죠? 뉴욕에 굉장히 상업지구되어 있는데 이 상업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뒤가 어땠대? 크고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거야. 1982년 예술가 아그네스 데네스라는 요 사람은 결심했어. 뭐 하기로 결심했어? Return, 되돌리기로 결심했어. 뭘 되돌리기로 결심했어? 그 쓰레기 매립지를 뭘로? 그것의 뿌리로. 그것의 뿌리라는 건 뭐야? 원래의 모습으로라는 뜻이겠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진짜 뿌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return A to B. A를 B로 되돌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쓰레기 매립지를 back, 다시 그것의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을 결정했다. Although, 비록 어떻지만, 일시적이지만.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지를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결심했다는 거야. 데네스는 commission, 요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무슨 뜻이에요? 임무를 주다, 의뢰를 하다예요. 근데 지금 무슨 태입니까? 수동태니까 의뢰를 받았다가 되겠죠. 데네스는 의뢰를 받았어. 누구에 의해서 의뢰를 받았어? Public Art Fund에 의해서 받았어. 뭐 해달라고 받았어? To create, 만들어 달라고 받았어. 뭘 만들어 달라고? One of the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가장 머무한 명사들 중 하나. 이 원의 핵심이라고 했죠? 가장 머무한 명사들 중 하나.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서도 의외로 이거 가지고 문제 내면 아직도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뭐 중에 하나? 가장 상징적인, 심오한, 그리고 환상적인 pieces, 작품들. 뭐의 공공작품이? 어떤 공공작품? 맨하튼이 지금껏 봤던 것 중에. 자, 요거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한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주어가 PP했던 것 중에 가장 머머한이라는 뜻이 돼요. 주어가 PP했던 것 중에 가장 머만. 이게 아예 수어처럼 개념 박혀 있습니다. 이때 요 대신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해석이 되는 거야?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fantastical pieces of public work. 가장 심오하고 환상적인 공공의 예술 작품들 중
하나야. 어떤? 맨하튼이 지금껏 봐왔던 것 중에서. 됐니?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퍼블릭 아트 펀드에 의해서 미션을 받았어. 임무를 받았어. 이해됐냐 여기까지? 자, her concept, 그녀의 개념에 was not, but 뭐가 떠올라야 돼요? not A, but B가 떠올라야지. not A, but B 무슨 뜻일까 희윤아? 상관도 속사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개념은 뭐가 아니라 전통적인 조각품이 아니라 뭐다? 살아있는 설치물이다. 어떤 살아있는 설치물이다? 대 뒤에 뭐가 없네요?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그래서 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져가서 바꿨던, 뭘 바꿨던? 방식을 바꿨던. 어떤 방식?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봤던. 됐니?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던 살아있는 설치물이었다. 그럼 지금 이 절반에 가까운 글을 보면서 결국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예술가가 혐오스럽고 아주 거대한 레드필드에다가 뭘 만들었다? 작품을 만들었다. 이게 다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다 부가 설명들밖에 안 돼. 그래서 겉보기에는 길지만 핵심은 아주 조촐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글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In the name of art,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Dennis는 두었어. 뭘 두었어? Beautiful, 아름다운, golden, 황금의, with mill, field, 밭. 아름다운 황금 밀밭을 두었대요. 바로 어디에다가? 그림자에다가. 뭐의 그림자에다가? Gleaming, 반짝반짝 빛나는 쌍둥이 타워의. 반짝반짝, 미안해요. 제가 그림 그지가 좀 그려고. 반짝반짝 빛나는 쌍둥이 타워의 이 그림자 지는 곳에다가 뭘? 아주 황금빛의 밀밭을 두었다는 거야. 이거를 실제로 만든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작품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림인지 뭐 설치물이겠죠? 인스톨레이션이니까. 작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for with field confrontation. confrontation은 대립이란 뜻이에요. 대립. 뭘 위한? 밀밭을 위한. 뭐랑 뭐가 상징적인 대립을 한다는 거야? 트윈 센터, 이 쌍둥이 빌딩이랑 밀밭이 어떻게 된다?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제목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놓은 거죠. 대립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근데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니까 추론 안 하면 좀 힘들 수 있겠죠. 단어를 모른다면.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베네스와 자원봉사자들은 뭘 했대요? 제거했대요. 치웠대요. 뭘 치웠대요? 쓰레기들을 치웠대요. 뭐로부터 쓰레기를 치웠대요? For acre. acre는 이제 그 단위예요. 단위. 뭐 몇 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 미국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For acre의 땅으로부터 쓰레기를 치웠대요. 왜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을까? 원래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었어? 큰, gross, 혐오스러운, landfill, 메리지였으니까. 메리지는 뭐 하는 곳이야? 쓰레기를 쌓아놓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했대? 심었대. 뭘 심었대? 황금빛의 물결.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야? 뭘 상징하는 걸까? 지민아? 뭘 상징하는 거야? 황금빛 물결. 뭘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빛. 밀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거야. 자, of grain, 곡물에. 곡물에 호박색 빛의 황금빛의 물결들을 심었다. 어디다가? 그 지역
위에다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한 지역 위를 말하는 거겠지. After months of perming and allegation. Allegation이란 단어 어려운데 모른다고 못 풀진 않아요. 관계라는 뜻인데 이렇게 관계라고 써도 뭔지 모를 수도 있어. 오우 물어보려는데 잘했어요. 물을 길러온 것, 농사를 위해서 물을 길러오는 것을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경작과 관계의 수개월 후에 the wheat field, 그 밀밭은 어떻게 됐다? 번성하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라는 것은 수확 준비를 말하는 거겠지. 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수확했다. 뭘 수확했다?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했다. 그리고 이 투구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찾아봐. 10초 줄게. 사연아? 찍기 실력일 수도 있어요. 잘 했으면 좋은데. 투구정사 일단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 다섯 개 중에 어떤 해석일까? 틀려도 괜찮아요? 당연히 틀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소명? 뭘까?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뭐이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수확했어. 수천 파운드의 밀을. 그리고 주었어. 그리고 주었어. 어디에 주었어? 푸드뱅스에 줬어. 도시에 있는. 뭐 하면서? 컴마 ing 현재 분사. nourish 영양을 보충하다 라는 뜻이죠. 영양을 보충시키면서 보스 ing ab 둘 다에 뉴요커들의 마음과 몸 둘 다에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도시에 있는 푸드뱅크들에게 줬어. 이해됐니?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 전달이나 설명, 주장을 하려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의 일화예요. 무슨 일화? 한 예술가가 크고 더러웠던 매립지를 뭐로 바꾼?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 예술 작품의 결과로 뉴요커들의 마음과 몸을 녹여줬었다라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제목 찾아보세요. 5번. How could city expansion affect art creation? How? 어떻게 도시는 어떻게 도시 확장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지금 도시 확장 이야기였어? 도시 확장 얘기가 아니었죠. 정답 몇 번입니까? 소명? 1번이죠. Organic bubbly art grows from a waste. 이게 상징인 거죠. Waste ground. 쓰레기 땅. 위에서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위에서 무슨 단어로 표현된 거야 이게? Rent bill. 매립지로 표현된 거죠. 쓰레기 땅으로부터 유기농의 공공 예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상징적 비유적 표현이죠. 밀밭. 밀밭이 자란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때요? 지문 자체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야기 형태고요. 그리고 뭐로 승부를 본 거야? 보기로 승부를 본 거야. 이 보기 1번에 나와 1번이 정답인데 1번에서 지금 위에 나온 표현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재진술로 보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래서 너희들이 기본 어휘 능력을 계속 늘려놔야 돼요. 기본 어휘를 알아야 위에 없는 단어가 쓰여도 같은 뜻인 걸 찾아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죠. 잘 하셨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생각보다 짧아서 또 금방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자, The Creative Team Exhibits Paradoxical Characteristics.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별표입니다. 이거 너희들이 그냥 해석하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분석을 하면 매우 중요해요. 해석해보면요, 창의적인 팀은 보여준대요. 뭘 보여준대요? 역설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대요. 역설적이다? 태희야, 역설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모순적. 그렇지, 모순적이다가 뭐야? 앞뒤가 다른. 앞뒤가 다른? 비슷한데, 윤정아, 뭘까? 모순적이다. 거의 태희가 좀 잘 접근을 했는데 조금 더 추가한다, 어떤 개념을 더해줄 수 있을까? 형님 뭐해? 빨리 도와줘. 아니 말로 도와주면 구태가 쓰고 있어. 참과 방패지. 그런 예전 그렇게 기원까지 갈 필요는 없고 다들 이게 개념은 아는데 말로 뱉기 좀 애매하거든요. 쉽게 돼서 모순적이라는 건 뭐야? A와 B가 함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같이 있는 거.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있어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거 참 모순적이다 역설적이다 우리가 말하지. 그럼 지금 여기서 창의적인 팀은 역설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재진술하면 무슨 뜻이야? 창의적인 팀은 반대되는 성질 몇 가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걸 뽑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당연하지 역설, 모순이라는 거는 몇 개의 대상으로밖에 안 돼? 두 개의 대상으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반대되는 A와 B 둘 다를 창의적인 팀은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창의적인 팀은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경향성들을 보여줘요. 뭐의 경향성? 생각들과 행동 나왔네. 몇 개? 두 개. 생각과 행동의 경향성들을 보여줘요. 어떤 생각과 행동? 우리가 뭐할? 가정할. 뭐라고 가정할? 상호적으로 배타적인 또는 모순적이라고.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거죠. 이해됐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죠. 첫 번째 문장을. 상호적으로 배타적인 또는 모순적일 거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지금 뒤에 목적어는 목반대죠? 가정하는 생각과 행동의 경향성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금에서 이 질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야?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그럼에도 이해를 못할까봐 이제 뭘 주는 거야? 예시를 주는 거야. 구조가 잡히겠어요? 그럼 예시 준 거 봅시다. 예를 들어 To do its best work, 그거의 최고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한 팀은 필요로 해. 뭘 필요로 해? 깊은 지식을 필요해. 즉 우리가 말하는 전문 지식이겠죠. 뭐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해? 주제들에 대한. 뭐와 관련된 주제?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해. 근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인데? Solve 뒤에 뭐가 없네요? 목적 없는 목관대니까 꾸며주는 거겠지. 여기서 이세 존재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팀이에요. 팀. 더 팀. 그 팀이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그 팀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문제와 연관된 주제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적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미적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풀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또 뭘 필요로 해? Mastery, 전문성. 자, 이 둘은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래서 아, 이거 두 개 찾고 이거 두 개가 모순된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둘은 하나의 공통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뭐의 전문성? 절차들, 포함된 절차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But, 그러면 여기 뒤가 핵심이겠네. 왜? 영훈아, but 뒤에 뭐가 와요? 앞에와? 앞에와 같은
앞에 내용과 어떤 게 와야지? 아, 반대. 반대되는 거에 역접사라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 이 뒤에 이거랑 뭐가 되는 개념이 나오겠구나. 모순되는 개념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창의력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팀은 필요로 해. 뭘 필요로 해? 아, 찾았다. Fresh perspectives. 신선한 관점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창의적인 팀에게 필요한 두 개의 모순적 개념이라는 건 뭐야? 전문성, 즉 깊은 지식과 창의적인 관점.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선한 관점. 이해됐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게 곧 창의적이구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 설명 주죠. 신선한 관점이라는 게 어떤 신선한 관점이야? 주어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자, unencumbered 무슨 뜻이냐면 구애받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구애받지 않는. 밑에는 방해 없는이라고 나와 있네요. 방해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들. 누구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prevailing 하면은 우세한, 유리한, 대세적인이란 뜻이에요. 우세한, 유리한, 대세적인. 즉, 대세적인 wisdom, 지혜. 대세적인 지혜 또는 정착화된 방법들. 뭐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고착화된 방법들 또는 만연한 지혜들에 의해 구애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들을 필요로 한다. 이해되겠어요? 즉 쉽게 말하면 틀을 깨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종종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뭐다? 새로운 사람들의 관점이다. 신참들의 관점이다. 자, 그리고 부가 설명을 주는 거야. 신참들이 누군데? 이 피플이 신참들에 대한 부가 설명인 거지. 신참들이 누군데? 호기심이 많은. 심지어 장난기 있는. 그리고 뭐 할 의지가 있는. 자, 요거 기억하세요. Willing to 동사원형. 동사할 의지가 있는 또는 기꺼이 동사할. 동사할 의지가 있는 기꺼이 동사할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잘 안 된다는 거 있으면 꼭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첨삭받기를 바래요. 최대한 지금 뭐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지만 다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힘들고 피곤하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 만에 그리고 심지어 장난기 있는 그리고 뭐할 의지가 있는 요청할 의지가 있는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무엇이든 no matter how 뭐로 바꿀 수 있다? 효나? 뭐로 바꿀 수 있어요? however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의 however가 아니죠. 아무리 내 네, 요 단어가 이제 좀 어렵겠죠? 순진할. 아무리 그 질문이 순진해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일지라도 라는 걸 강조해 준 거야. 아무리 순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장난기 있는 그리고 호기심 있는 사람들인 신참들의 관점이다. 이해되겠어요? 자, because 왜냐하면 they don't know 그들 신참들은 모르기 때문이야. What they don't know 무엇을 그들이 모르는지 신참들은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해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니까 질문하는 게 어떨 수 있어 생각보다 되게 엉뚱하고 순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이 뭐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 이해되겠니? 그리고 이 초심자의 마음이라는 게 뭐와 연결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신선한 관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주 아주 뭐 길게 왔는데
어디 이후로는 필요 없는 지문들이었어요? 여기 이후로는 필요가 없는 지문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을 한 게 고작이야? 이 신선한 관점이 뭔지에 대한 부가 설명들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문제 푸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던 핵심 개념 어디서 다 나온 거야? 여기서 다 나온 거야. 결론부터 줬잖아. 모순적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모순적인 특징 첫 번째가 뭐다? 전문지식, 숙련성, 그리고 이거랑 뭐? 신선한 관점. 이거 두 개가 모순된다라는 거. 이 개념까지는 왔으면 사실 다 됐다는 거지. 자, 플러스 따라서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모순되는, 모순적인 앞에 있는 뭐랑 똑같은 단어? ironic이랑 같은 단어예요. 모순되는 특징들을 함께 모으는 것. 그러면 생각해봐. 모순된 것을, 모순된 특징을 함께 모으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위에 창의적이라고 했었잖아. The good characteristics. 좋은 거. 쉽게 말해서 창의적인 거. 이것은 뭐 할 수 있대요? 가속화시킬 수 있대요. 뭘 가속화시킬 수 있대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대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속화가 당연히 창의성과 관련된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지문 확인했으니까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역시 일종의 재진술과 비유 표현으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준아 몇 번? 열심히 색시야. 표현아 몇 번? 다들 뭐 비밀 아니에요. 뭐 정답 말해도 다 수신호로 그렇게.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재진술된 게 뭐랑 뭐로 비유된 거야? 전문 지식이 베테랑으로 표현이 됐고, 참신한 관점이 루키. 이 루키도 앞에서 나온 단어 반복해서 안 쓰려고. 앞에서 뭐라고 썼는데? Newcomers. 그쵸? 그리고 beginner 이라는 표현 나도 구태여 루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베테랑과 루키 둘 다의 측면을 활용하는 것. 합치는 것. 정답 4번이 됐다. 이해됐니? 우리 친구들 1대1로 만나면 웃으면서. 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